자, 내가 옛날 원시 상태에 있는데 앞에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긴장하고 깜짝 놀라죠. 그 상황에서는 다른 모든 일이 안 돼요. 오로지 사자나 호랑이로부터 도망만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되냐면 호르몬이 거기에 대처하는 호르몬이 나와요. 그렇게 해서 빨리 뛴다거나 어떤 힘을 쓴다거나. 그런데 이 호르몬이 한 종류예요. 그것에 반응하기 위한,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. 적당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면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다른 호르몬들을 균형 있게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. 호르몬의 총량이 있는데 이 총량에서 스트레스에 관여되는 호르몬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. 호르몬이 적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매몰돼 갖고 장이 꼬이고 막 아파요. 근데 호르몬이 풍부한 사람은 안 그래요. 여자분들 많은데 갱년기 겪으시잖아요. 호르몬이 적은 사람이 갱년기를 많이 겪어요. 근데 호르몬이 풍부한 사람은 갱년기를 적게 겪어요. 근데 가장 큰 고통이나 이게 뭐냐면 출산이에요. 출산을 하고 나서 뭘 먹어요? 미역국 먹죠. 미역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호르몬의 집합제예요. 너무너무 뛰어나요.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오는 고통이라든가 호르몬의 밸런스를 전부 다 깨진 걸 복구해 주는 게 미역국이에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역국을 드세요.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호르몬이 들어오면서 호르몬이 훨씬 풍부해지고 건강해져요.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수시로 미역국을 일주일에 몇 번씩 드셔요.